프라이 여러분, 헌터 프라이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무려 5개월 만에 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 컨텐츠가 뭐냐? 바로 군소 도구로 염색하기 2탄다랑. 자, 제가 5개월 전에 군소 도구로 헌터팡 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자, 그래서 후드티 3장을 군소 도구로 염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랏빛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 보랏빛 독성을 추출하려면 개군소는 안 돼요. 개군소는 그런 방어 기제가 없어요. 대신 맛이 더럽지. 자, 그래서 보랏빛이 나오는 참군소를 잡아서 이 녀석들한테 보랏빛을 적출할 거야. 자, 그러려면 참군소를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요즘에 그 개군소가 많던데 보랏빛 못 보는 거 아니야? 군소도 후드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오늘도 석축으로 왔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좀 큼직한 남군소 레이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통에 이 새끼들의 독을 추출해서 굉장히 쓸데없는 후드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거지께 리발 뜯어줘라 론나 세지 버리자. 오늘 비가 왔었거든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거 바로 이렇게 샹 하고 넘어지면 어머니 속상해. 저 오늘 군소들 잡아갈 것도 아니고 독만 추출할 거니까 나오자. 나왔다. 첫 번째 독 희생양 남군소 새끼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얘 목을 확 잡아가지고 그렇지 목 잡았다 목. 크기 거대하죠. 누야 독 역분증이야. 엿다 품어. 독을 여기다 추출해줘. 이렇게 독을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독이 내려갈 거예요. 나한테 독을 뿌려줘. 독 거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독 거품이 묻은 후드티를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군소독 티셔츠 했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의아했는데 이번에 후드티라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한번 추출한 녀석은요 다시 목을 잡고 여기 붙여놓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돌아올 때 독이 또 생성돼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 녀석을 또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또 추출을 하는 거지. 거기 붙었니? 붙었다. 접착제 같은 놈. 첫 적출치고 괜찮았어. 군쇼야? 참군쇼야? 저게 끝이야? 쟤 하나로 계속 뽑아야 돼? 너무 가혹한데 쟤한테? 뭘 왜 해초 위에서 귀엽게 안 뜯어먹고 있네 이 레끼들이. 여러분 밤에 군소가 많긴 한데 오늘 밤에 추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밤에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강수량 보니까 이거 나가면 바로 리지겠던데? 너는 군소가 아니? 없어? 쟤를 본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와우. 상황에 맞게 노래하는 걸 그만해야 돼. 이게 아재가 되는 일이에요 라삭. 저기 물고기 꺼져. 정 떨어져. 어차피 못 잡을 거 알아. 참군소 한 마리 나오고 지금 개군소조차 안 보이는데 이 새끼들 지금 이거 돌틈에서 낮잠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 새끼가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많이 처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론나 처먹고 저렇게 커졌다가 저한테 잡혀가지고 독만 추출당한 거예요. 아 큰일났네. 집에 와가지고 곰팡이로 할 수도 없고 곰팡이로 하면 저 개쓰레기인 거잖아요. 그죠? 하고 싶다. 아니 개소리야. 참군소 야 여기 있네. 새가 작긴 한데 괜찮아요. 참군소예요. 얘도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보랏빛 나오죠? 조져. 아 넌 작아서 조금 죄책감 느낀다. 아까 얘는 커가지고 뭐 별 그런 거 없었는데 괜찮아. 그 널 죽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약간 나중에 정 만났을 때 갑자기 보랏빛 안 나와서 변비 걸린 느낌일 뿐일 거야. 독을 다 짠 거 같으면요 여기 살포시 내려놓을게요.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네. 그래도 독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이제 이 사이사이도 좀 봐야 되는구나. 돌틈 사이에서 발견된 군소 중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론나 재수없는 레키. 군소야 어디여 라차. 와 이상한 게 졸라 아유 죄송해요. 론나 크다. 와 크기 보세요. 어우 넘어질 뻔했네 리발. 우와 진짜 지름이다. 지려 요버려. 잘가. 더 커져라. 알 꽉 차라. 그때 올게. 알 없는 성게는 뭐라고요? 을이 없는 김보성. 아니 보성현이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라떼했습니다. 군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참군소가 진짜 저한테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독을 이만큼밖에 못 맞거든요. 더 모아야 돼요. 뭐야? 아우씨. 아니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이런 소리 나가지고 쳐다봤는데 갈매기였어요. 야야야 닥쳐. 알겠으니까. 아까 그 박아뒀던 군소 어디로 갔지? 요 놈 새끼 곳에 튀었나 보다. 군소 새끼들이 사실 달리기가 엄청 빠를 수 있어요. 느린 척, 여유로운 척. 도의점에 갈매기야. 옆에서 추임새 넣지 마. 저기 직벽 아래 보이세요? 저기 군소 보이시네요. 자 저 녀석이 숨어 있었어요. 자 저 녀석 제가 잡아서 올릴게요. 대가리 잡고 올려야 되는데 오케이. 자, 잡아 올렸어요. 참군소인데 독을 주세요. 와 얘 독 많이 나온다. 와 크기 보세요. 벽면이 독범벅 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독을 뺀 녀석은 여기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얘 타격을 크게 있거든요. 그냥 이런 곳에 이제 살포시 미안해. 자 여러분 큰놈 한놈 발견해가지고 독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져가가지고 바로 후드티에 싸지러 볼게요.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뭐야 이거 넘어가자. 보랏빛 독을 추출해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리발. 자 이게 보랏빛 독을 추출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랏빛 독을 첫 발을
따라라 주문한 후드티입니다. 이 무지 후드티를 주문했는데요, 협찬이라고 절대 아니고요, 제 사비로 구매를 한 겁니다. 이너로 굉장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안 보이네, 오버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보다 큰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사이즈를 라지로 시켰습니다. 아참, 왜 한 장이냐고요? 리발 두 장 더 있다. 이 두 장은 X라지예요. 자 그럼 바로 여기에 군소독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헌터파이의 미술교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전작을 말씀드리지만 저희 친누나 지금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화가 생활을 조금 하셨고, 저와 아버지는 그림의 젬병입니다. 리발.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림은 굉장히 못 그렸는데 별명은 피카소였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후드는 여기 모자에다 그릴 거예요. 모자를 뒤에 딱 썼을 때 약간 귀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쏴 그릴 겁니다. 자 여기 군소독 있죠. 아 리발 아우 쌍놈 새끼 아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인을 만들었는데 그 사인에 제 그림 마스코트 같은 걸 그렸어요. 자 그걸 여기다 크게 그려놓을 거예요. 오 얘가 방수가 좀 되네.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방수는 원하지 않아. 그림 벌써 망했다 리발. 자 여러분 색감 보세요. 색감 괜찮죠? 이 군소독이 옛날에는 원단 같은 거 염색할 때 군소독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건 진짜예요. 자 아직까지 뭔지 모르시겠죠? 손 떨린다 이거. 얘 집중해야 돼. 야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좋아요. 아직까지 안 망쳤어요. 와 좋아. 필 탔어 필 탔어.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도 저한테는 굉장히 험난하고 고되고, 지금 동해안에 세르줄로 대왕문 내기 잡을 때만큼 힘들어요. 아 요 사이가 문제네. 요 사이가 라테다. 아 이 후드를 이렇게 벌릴 수 있구나. 야 이거 벌리니까 이 새끼 반토막 났네 리발.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카메라 이거 잡히나?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군소 점액질 리발. 여기 또 있다 점액질. 잠깐만 이거 휴지로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닦으려는 거는 점액질이 아니고요, 그 제가 잘못 튄 거예요. 점액질 안 닦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제 고통 같이 느껴야지. 아삭아삭. 자 이렇게 심플한 티 하나 끝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위에 비니고요, 제 눈썹이 좀 진하니까 눈 부리부리한 띠꺼운 눈 뜨고 위에 눈알 살짝 보이는 거, 이거 빵이 할 때 눈깔 다 안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살짝 나온 검은자 그리고 수염이랑 입은 왜 세모냐면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 이 녀석 하나, 이 녀석 바로 치울게요. 그래 가자 분볼 새끼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 군소를 제가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군프하이를 그려야죠. 아 제가 진짜 군소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그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군소에 소질. 웃지마. 와 여러분 죄송해요, 제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거 할 때 그냥 라가리를 싹 닦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군소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카소 스승님. 제가 감을 다 잃었습니다 리발. 자 근데 이러면 너무 뭔가 심심하죠. 그래서 밑에 군소라고 적으려다가 군소는 너무 길다, 그래서 군소의 줄임말 GS 편의점 바로 돼버리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HF를 적겠습니다. 헌터 팡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티를 나눠드릴 수 있음에 너무 진짜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 구독자 이벤트는 그건 제가 뭐 따로 할 생각이니까요, 뭘 할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와 리발. 아니 이거 왜? 여러분 이거 거의 군순이 꼴 됐는데? 아니 군순이 거의 이래끼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 손으로 했다 리발. 그냥 헌터퍽으로 할게요. 헌터퍽 괜찮죠 여러분? 헌터퍽. 여기 빈자리가 너무 아쉬워요 그죠? 즉흥적으로 약간 도전해볼게요. 뜰채 체크를 쳐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아니 왜 HFU를 군소 헌터퍽. 와 여러분 괴로운 망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받으시는 분은 걸레로 쓰다 버리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티가 끝났습니다. 군소 헌터팡 뜰채. 여러분 사실 그냥 군소 그리고 헌터팡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좀 깔끔했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영상을 찍는 편이라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평생 군소 헌터를 퍼킹 증오하며 살기 리발. 자 여러분 마지막 티셔츠입니다. 공파이분 중에 뚜경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 그 반팔 헌터팡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제작해 주셨는데 거기 뒤에 뭐라 써 있냐면요, GF가 뭘까요? 그렇죠 곰팡. I am 곰팡. 근데 제 티에는 I love 곰팡 이렇게 써있어요. 굉장히 뭔가 의미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글귀는 뭐라 써있냐면 I like 군소. I am 곰팡. I like 군소. 뭔가 이거 그 브랜드 I am a human being 이 브랜드 아세요? 글귀 날리는 브랜드 있거든요. 비슷하지 않아요는 죄송합니다 리발. 네, 여기서 끝나냐고요? 아니죠. 라떼 다를 쓰고 싶은데 다를 쓰면 이 약간 이 네모네모 공식에 약간 어긋나 버려가지고 라떼.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말하면 I am 곰팡. I like 군소 라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녀석도 다 말려줄게요. 그래 너네 말려지러 가자. 아 그리고 여러분 군소독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따 밥 비벼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리려고 마당에 다 널어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I am 군수 I like
아이언 곰팡 알라이 군소 라떼 군소 헌터 퍽 둘째 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진한 것들 있죠. 끈덕거리고 진한 것들, 여기 비니 위에 여기 진하죠. 이거 다 점액질이에요. 똑같이 겪어보세요. 자, 여러분 착샷입니다. 잘 보이나? 와, 주날 뻔, 라떼 뻔했다. 주나가지고 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 참군소의 보랏빛 도구로 이렇게 다 염색을 한번 디자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댓글에 헌터팡 인스타를 둘 건데요, 그 인스타에 DM으로 군소 도구로 만든 후드티를 받고 싶은 이유를 가장 록같이 명마적으로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렇게 제가 이벤트 참여를 했었는데요, 약간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팔로우하지 않은 분 메시지가 오면은 그 메시지를 읽어도 보내신 분한테는 읽었다고 표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됐다고 해서 안 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번에도 아주 싹 다 읽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분 추첨을 해서 그분들께만 인스타 DM으로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참여 안 할까봐 소식 좀 겁나요, 리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진짜 아무도 안 가진다고 하면 내가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3일 동안 번갈아 가며 입는다.